명수 하자 이제. 나 진짜. 유리 안 지금. 근데 내용이 좀 조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들어봐 이게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좀 호흡이 길어. 끊어서도 못 가르쳐 이게. 여러분들 일단 유리 안 지금에 유리 안 지금은 아까 배웠던 유리식이지 유리식. 유리식을 함수로 만들기만 하면 돼. 와. 정말이야. 너네 이거 알지 이거. 대박. 1차식 맞지? 이건 1차? 방정식.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얘는 1차? 부등식. 이렇게 돼 있다. 얘는 1차? 함수. 그래, 잘하네. 그러니까 유리식을 Y는으로 바꿔도 유리 함수로 만드시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제곱. 이 유리식이잖아. 그치? 어, 유리 함수. 맞죠? 보통 이제 또 이런 거? 이 3차식 또는 뭐 다항식 맞아? 이렇게 만들면 다항 함수 뭐 3차 함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괜찮니? 누구나 다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과정에서 고등과정이라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미적분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걸 이제 그리게 돼.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학하 있지. 수학하 수학하에서 배우는 유리 함수는 여러분들 이 형태만 배워. 분자 분모에 그래 싫어하자. 어? 분자 분모에 해봤자 몇 차? 1차밖에 없는 애들 알겠어? 자꾸 뒤에서 춤춰 이상한 애들이 어? 자꾸 됐어? 1차인 애들만 한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분모가 만약에 그냥 상수여봐. 상수 예를 들어서 3분의 2x 더하기 4 이런 거 할까? 지금 이 시간에? 안 해. 얘는 몇 차니까. 얘는 1차 함수잖아. 지금 이거 안 한다. 오케이? 분모는 1차식이 좀 살아있는 애들만 할 거야. 알겠어? 이건 우리 뭐 중2 때 실컷 한 거니까.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형태가 누구다? Y님? X분의 K. 이게 가장 기본 형태야. 유리 함수에서 가장 기본 형태. 알겠니? 일단 여러분들 함수를 파악하려면 뭐 정의역, 뭐 치역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얘들아 X가 뭐면 안 돼? 0. 0이면 안 돼. 그 0만 아니면 돼, 반대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뭐다? 0, 5수, 0수. 그치? 보통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니까 이거인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야, 맞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K 있지, K. K는 0 아님. 얘를 들까, 그냥 차라리. X분의 1, 이렇게. 자, 그때 질문인데, 뭐가 질문이냐면, X분의 1 있지.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니? X분의 1을 0으로 만들어봐. 그러려면 X 얼마여야 돼? 0. 에이, 잠깐 0이면 안 된다며, 내가 분모가. 안 되는 거 맞는 거. 그치? 안 된다가 정답이. 그래서, 치역은요. 치역 또한 Y는 Y인데 어떤 Y? 0이 되지 않는, 그쵸? 이거인? 모든 실수 여기있죠? 됐니? 자, 이제 그래프 그릴 건데 얘부터 그릴까? 전혀 어렵지 않아, 진짜 가장 귀여워. 그 유리함수가 어렵지 않아, 일단 알았어? 진짜 안 어려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언제야? 2학기 기말범이잖아, 2학기 기말범이. 거기서 유리무리 함수는 틀리면 안 돼. 보통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데가 경우의 수란 말이야, 경우의 수. 어? 유리무리 함수는 틀리면 안 된다. 잘 그리자. X축, Y축. 자, 이것도 또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대형 그릴 때 X축, Y축 안 그리는 거 알지? 유리 함수랑 무리 함수 있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무리 함수 배울 건데 유리무리 함수는 X축, Y축 위에 올려주는 게 가장 좋아. 알았어? 그래서 X축, Y축 그리는 거야. 자, 그다음 여러분들 얘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니까 항상 국룰이 뭐냐면 대입임. 진짜로 대입한 다음 부드러운 목선으로 이어준다. 이게 원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그거잖아. X에 1 넣으면 Y 얼마야? 1. 1. 그래, 얼른 하자, 얼른. X에 2 넣으면? 2분의 1. 뭐 3 넣으면 3분의 1이겠죠?
맞아? 야 반대로 2분의 1 나오면 뭐 되냐? 그치? 2분의 1분의 1 맞아? 그럼 얼마야? 2? 3분의 1 나오면 해? 3. 3이겠죠? 이거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주면 파란색으로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근데 여기서 봐봐 X값을 계속 키워봐 100분의 1, 1000분의 1, 1만분의 1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지? 값이? 그치? 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즉 Y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건 X축에 점점점점 가까워져 근데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아까 우리가 0 못 만드는 거 확인했잖아 절대 못 만들잖아 그치?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여기도 음수일 때 내보자 X가 마이너스 1이야 Y 얼마? 마이너스 1 또 여기 맞지? 마이너스 2면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뚜두두둑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알겠어? 좀 더 붙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얘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x값이 더 작아지는 거 알지? 하지만 절대값은 어떻게 되지? 커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분의 1, 마이너스 1000분의 1, 마이너스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점 얘도 어디에 가까워져? 0. 0에 가까워지지 자 그때 이 X축 있잖아 이 X축 다가가긴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그 선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불러 알겠어?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점근선을 갖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나중에 수학 할 때도 계속 나와 얘 꼭 해야 돼 진짜 그 다음 여러분들 점근선이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도 있지? 여기 얘는 또 왜 생겼어? X가 뭐가 될 수 없어서? 0은 될 수 없어서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얘는 점근선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라 해야 돼? X축, Y축 말고 방정식이니까? X는 0 그치? X는 0 즉 얘가 Y축 얘기하는 거 맞죠? 또 누구? Y는 0 얘는 X축 얘기하는 거 맞지? 괜찮니?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괜찮아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예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하나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바로 공짜로 그릴 수 있어 잘 들어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오케이? 또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줘도 상관없지 자 여러분들 얘 다 같은 거 맞아 지금? 다 같은 거 맞니? 근데 느낌이 다르지? 얘는 여러분들 얘를 뭐 하면 얘가 돼? 다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비교하면 누구만? 원점에서 누구만 바뀌었어? Y가? Y가 Y를 바꾸는 걸 보고 어디에 대칭하는 거야? X축 대칭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X축 대칭한다 생각해도 되고 또는 똑같은 거라며 다 똑같은 거라며 맞아? 그럼 얘가 됐다고 치면 얘는 뭐한 거야? Y축 대칭한 거 맞죠?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이 파란색을 X축 대칭을 하든 이렇게 또는 Y축 대칭을 하든 둘이 어때? 똑같이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똑같긴 똑같은데 좀 약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y는 x분의 k가 있을 때 첫 번째 k가 양수잖아?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에 그려지는 거야 알겠지? k가 음수다 k가 음수면 두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그려지는 거야 알겠니? 이걸 꼭 알아야 돼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K가 음수일 때에 따라서
K가 양수면 정근선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K가 음수면 정근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알겠죠? 네. 그 다음 또 할 게 있어. 뭐냐면 Y는 X분의 E 있지? X분의 E. 자 여러분들 Y는 X분의 E 그릴 건데 Y는 X분의 2는 X분의 1이랑 정확히 몇 배? 두 배 차이 나는 거지. 두 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1 넣으면 1 나올 거. 얘 1 넣으면 얼마 나와? 2 나오잖아. 얘 원래 2 넣으면 2분의 1 나오지. 얘 2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근데 얘도 똑같은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봐. 얘도 x값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y값이? 0에 가까워지긴 하지. 그 다음 정의역은 어때? 둘이? 똑같죠? x가 뭐면 안 돼? 0만 아니면 돼.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두 배 됐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여러분들? x값 딱 결정하면 이게 두 배 차이 난다는 게 두 배? 결정하면 이게 두 배 차이 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두 배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맞는 거니? 예를 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잖아. 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는 K가 1에서 2로 어떻게 된 거야? 커진 거지? 커졌더니 어떻게 됐어? 원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 이게 멀어졌다. 이 얘기를 해주면 돼. 알겠어? 그 다음 이번엔 또 뭐 할 거야?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몇 배? 두 배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두 배. 알겠어? 여기다 두 배 하면 결국 누가 나와? Y는 X분의 마이너스 2.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배 높게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두 배 했으니까. 맞아? 얘는 무슨 색으로 그려야 되냐? 주황색? 얘가 그나마 낫나? 마찬가지로 두 배. 대충, 대충 해. 대충 해.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두 배를 하긴 했는데 느낌이 조금 달라. 얘는 1에서 2가 된 거니까 K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진 거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된 건 작아진 거지. 근데 둘 다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죠. 뭐가 커졌으니까. 그치 절대값이 커졌으니까. 얘가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어떻다? 멀어진다. 맞아.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했어. 특징은 거의 다 했어. 아까 우리가 y는 x분의 1 얘 그렸잖아. 파란색으로 그렸잖아. 얘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거 맞을까? 이 원점 대칭? 너희들 원점 대칭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알아? 너희들 이 표현 알고 있니? 한번 물어볼까? 이건 무슨 뜻인지 알아? 원수와 원점은 대칭.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돼 있다는 얘기지. 왜? Y는 fx랑 y는 f 마이너스 x를 비교해 보면 얘가 얘랑 어떤 관계에 있어? x가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y축 대칭한 거 맞지? 잘 봐. 얘가 된 걸 보고 y축 대칭 시켰다고 하는 거 맞죠? 다시 얘가 된 게 y축 대칭한 거야. 근데 하고도 둘이 어떻단 얘기? 같단 얘기잖아. 그러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돼 있어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돼서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하진아 정신 차려. 괜찮니? 그 다음 여러분들 y는 또 fx가 있어. 얘 원점 대칭 시키면은 x도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그쵸? 근데 보통 함수는 이렇게 안 적지. y는 으로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그럼 원점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고 하면 되겠지. 그치? 아이고 마이너스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쓰겠다.
그쵸?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지? 얘? 얘가 뭐야? F가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함수다. 알겠어? 나중에 얘는 기함수라는 표현이 있어. 기함수. 근데 요즘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원점 대칭 함수라는 표현이 있어. 말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는 뜻인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웠어. 나도 이렇게 배웠고 기함수. 알겠죠? 그 다음 얘 있지? Y축 대칭 함수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해? 얘는 우함수라고도 해. 우함수. 알겠죠? 얘도 조금 약간 선생님 세대들만 이렇게 다 하는데 요즘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나랑 비슷한 세대이니까 너희들도 다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우함수, 기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유리함수 중에서도 얘 있지? y는 x분의 1? 얘는 일단 기함수야, 기함수. 원점 대칭이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정리해보면 되겠지? y는 x분의 1. 얘를 원점 대칭 시켜봐.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 여기를 접어주면 뭐가 나와? x분의 1 나와버리는 거 맞죠? 즉, 얘랑 어때? 똑같으니까 원점 대칭 함수가 맞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알겠죠? 눈 줄게. 그래서 y는 x분의 k. 얘가 원점 대칭인데 얘들아, 여기서 이 원점 대칭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원점 말고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두 정근선이 어떻게 되는 곳? 만나는 곳, 그치? 교점.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도 원점 대칭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걸 꼭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다 했어 이제. 지금 이 파란 색깔만 보면 여러분들 얘 x랑 y랑 위치 바꿔봐. x랑 y랑 위치 바꾸는 게 뭐야? 역함수 구한다고 얘기해도 괜찮고 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지. 이 x랑 y랑 위치 바꾸면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예. x랑 y랑 위치 바꿔봐. x는 y분의 k. 다시 정리하면 y는 x분의 k죠. 똑같지? 그래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파란색이 이 친구 있잖아. 승환아, 괜찮니? 얘 요렇게 y는 x라는 직선 있지? 직선 그으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니? 다시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y는 x 있잖아. 0,0 지나면서 이거 얘에 대해서 대칭돼 있는 거 맞다고. 그쵸? 또 마찬가지로 누구도 되냐? 얘도 돼. y는 누구?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근데 k가 양수일 때뿐만 아니라 음수일 때 있죠?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겠어? 근데 얘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누구를 지나는? 내가 일부러 평면에 자꾸 평면에 안 올렸지. 누구를 지나는? 두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치?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겠어? 네. 지나면서 기울기 1과 1, 그치? 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진짜 다 했어. 너희들 이 함수 있지? 함수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가 베이스야. 얘들아 2차 함수 많이 해봐서 알잖아. 뭐 최대 치수를 구한다, 2차 함수 뭘 구한다, 뭐 치환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다 결국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거 알지?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은 있어. 뭐 x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한대, 포함 안한대 뭐 이런 디테일들은 있지만 결국에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 함수들은 다 그래. 수학 원하면 더 잘 알게 될 텐데 이 그래프 특징이 있잖아. 2차 함수 그래프 특징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뭐야?
대칭성이지. 가운데 추변에 있는 좌우 대칭인 거잖아. 맞죠? 유리함수도 똑같아. 얘 대칭이지. 대칭은 대칭인데 얘는 뭐도 있어? 방금 얘기한 대로 점대칭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선대칭도 있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으니까 잘 봐. 알겠니? 일단 1단락 했고 이제 뭐 한다? 평행이동 할 거야 얘. 여기까지만 배우고 문제 몇 개 풀고 싶잖아 왠지. 근데 없어 문제가. 이건 지금 기본이야.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문제가 풀 수 있거든. 얘 지울게. 근데 전혀 어렵지 않고. 지워도 괜찮니? 나중에 필요하면 독학 꼭 한 번씩 보고. 얘들 다 있다. 다 있다. 30분도 안 남았어 이제 진짜. 얘들아 y는 x분의 k 있는데 얘를 이제 평행이동할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나 y축 방향으로는 q만큼만 하자.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면 x 대신에 뭐 적지? x-p 적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가도 y 대신에 y-q 적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그쵸? 그리고 너무 잘 알겠지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이 q는 어차피 이항시키잖아 항상 맨 마지막에. 왜? 함수를 적을 때 y는으로 정리하니까.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자연스럽게 뒤에 더해주게 되어 있지. 그쵸? 여기서 확인할게 여러분들 잘 들어봐봐. 너무 당연한 건데 평행이동은 모양과 크기가 안 변하고 그대로 이동하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도 누가 절대 안 변해? K가 변할 리가 없어. K가 변하면 말이 안 되잖아. 야, K의 부호가 바뀌면 접근선 기준으로 그려지는 위치도 달라질 거고 K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떻게 돼? 또 접근선이 있을 때 이 접근선으로부터 아니 접근선의 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거나 줄어드니까 K가 변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고 뭐 식으로 확인해봐도 K가 변하지 않지. 일단 봐. 여기 우선 적어줄게. 자 여러분들 원래는 얘 있지 얘. 얘 접근선 교점 있지? 접근선의 교점 몇 콤마 몇이지? 0콤마? 0이지? 원점이었잖아 원점. 근데 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갔죠? 그럼 얘네 접근선 교점 몇 콤마 몇이냐? p콤마 q. 잘했어. 접근선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여기를 뭐로만 바꾸면 돼? p콤마 q. p콤마 q로만 바꾸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원래 여기가 원점이었잖아. 예를 들어 K를 뭐 3이라고 예를 들어볼까? 3? 그럼 양수니까 접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여기가 0,0이었을 거라고. 0,0. 근데 그냥 평행이동 쭉 한 거니까 짠! 맞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함수는 점대칭인데 몇 콤마 몇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P,Q 맞지? 또 선대칭이잖아. 선대칭은 누구를 지나면서? P,Q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인 거? 1. 1이나? Y1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맞니? 잘하네. 다 했다. 이제 다 했어. 그럼 한번 아니다. 일단 이거 하자. 봅시다 또. 이번에는 이 형태를 배워야 되는데 얘만 배우면 돼. 다 했어. 얘는 뭐 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를테면은 y는 x, y로서 2분의 5 더하기 3 이런 애가 있었다 치자. 얘가 방금 한 거잖아 우리가. 얘를 뭐 한 거? 통분한 거. 통분하면 x, y로서 2분의 맞니? 얘 곱해주면 얼마야? 3x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얘랑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좋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얘로 바꾸는 일은 없어. 우린 지금 얘를 배우고 있잖아. 얘를 얘로 바꿔 보통. 알겠니? 어. 자.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꿀 때 쓰는 게 뭐냐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또 다 알아. 분자랑 이 분모네. 분자랑 분모랑 뭐가 같아? 차수. 차수와 같으면 원래 더 정확히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맞지? 우리가 뭐 해준다고 해서 정리해준다 했잖아. 정리. 우리가 말하는 정리가 뭔지 알지? 얘를 그치 3으로 묶어서 그쵸? 그 다음 또 어떻게? 이만큼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이 있잖아 원래는. 그럼 얼마? 5가 필요해서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하는 거라고. 유리식 때 배웠던 거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 이거 이거 알겠지? 자 그때 여러분들 이제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되거든? 자 잘 들어봐. 이거 있죠? 얘 예. 이거 빠져나와가지고 얘 정역이 뭐죠? 정역? 얘 정역 얘 정역 아까 얘 있지 얘. 얘 정역이 뭐였지? X가 뭐만 0만 아니면 됐잖아. 적당히 평행해동해서 얘는 2만 아니면 그치 2만 아니면 돼. 분모가 0만 아니면 된다니까. 그럼 X가 이거 아니다. 이게 정의역이야. 알겠어? 그 다음 T역은 어떻게 될까? Y는 5가 아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원래 0,0이었던 애를 X축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걸까? 이만큼? 네. Y축방향으로 얼마큼? 4. 야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야? 2,3. 야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이 높이가 어디냐고. 3. 정근선이 뭐야?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닿으면 안 되는 거. 그럼 치형이 그치? 여. Y는 3 제외하고 모든 실수. 알겠어? 항상 정근선 교점 먼저 찾으러 가야 돼. 일단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얘를 또 좀 봐야 되는데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너희들 교재에 다 있는 거야. 어차피 모르는 애들이 없어. 어차피 분모는 한눈에 똑같은 거 보이죠? 이거만 보고도 X는 뭐면 안 돼? 2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 정근선 이 Y값 있잖아. 이거 찾는 방법이 있음. 그게 뭐냐? 분모 개수. 분모의 X 개수 있지. 이거랑 분자의 X 개수의 비율 보는 거야. 비율. 얘 개수 얼마야? 예. 얘 개수 얼마? 4. 그래서 이게 되는 거라고. 와우. 만약에 의심스러우면은 이런 거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봐. 안 심심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오케이? 얘를 또 정리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2x-5분의 자, 잘 들어야 돼. 핵심은 정리해 주려면 분모랑 똑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얘처럼 분모랑 똑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 계속 맞춰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5가 되니? 2분의 5. 잘했어. 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누가 남아 상수가? 2분의 5. 이 3이 남을 자리에 2분의 5가 남는다고. 걔가 이거라고. 싫다고? 아니 괜찮아? 응.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꿀팁 하나만 알려주면 끝나. 알겠어? 뭐냐? 얘를 이제 그릴 건데 잘 들어.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보통은 얘 딱 봐도 X가 누구면 안 돼? 2면 안 되지. 그럼 2 해놓고 정근선 하나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 Y가 누구면 안 돼? 3이면 안 돼. 3 됐죠? 그 다음 얘는 그릴 때 너무 편해. 왜냐면 얘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누구니까? K니까. K가 양수인 게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 거 맞지? 맞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거. 얘일 때 야 할 때마다 이걸 바꾸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이거 엄청 귀찮거든? 근데 꼭 필요한 순간이 있기는 있어. 알겠니? 그래도
자, 여러분들. 얘 그래도 이제 할 줄 알겠지? X가 누구면 안 돼? 2면 안 돼. 그 다음 X 개수들만 비교해도 Y가 누구면 안 돼? 아. 3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냐면 아무 점이나 대입하는 거야.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누구 넣어볼래? X에다가 0. 뭐 0 넣어도 괜찮아. 난 0파야. 0. 난 0 넣는 파기네. 0 넣어도 되고 또는 뭐 3 같은 거 넣어도 괜찮다고. 맞아? X에 0 넣어봐. 그럼 누구 보내 누구?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그럼 0,2분의 여기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길 지나간다니까. 이미 점근선 기준으로 어디? 왼쪽? 아래에 그려졌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믿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나는 주로 0을 넣는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있어. 어떤 애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x분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x 더하기 4? 뭐 이런 거 할까? 오케이? 야 솔직히 얘는 누가 봐도 x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그냥 바로 그려주면 되잖아. k가 얼마니까 4니까. 맞아? 여기다가 0 넣는 애들이 있어. 0에 꼭 넣어. 그리고 0 이거 아닌 거 알잖아. 그치? 그냥 아무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분모가 0 되는 건 좀 피해서 넣으라고. 알겠어? 아니면 아까 뭐 누구? 조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3을 넣어도 돼. 그럼 3 넣으면 얼마야? 3,1분의 8? 그치? 그럼 3,8이죠? 그럼 여기 3? 8이 어디 있겠니? 위에. 3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찍힐 거라고, 여기. 그럼 여기 이미 두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점이 찍히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믿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했어! 두 개만 더 하면 돼. 잘 들어? 얘를 좀 방금 배운 대로 보면 어때? 굳이 얘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없지? 왜? 분모도 바로 볼 수 있고 Y 점근선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얘로 꼭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온다 했잖아. 어떤 문제냐면은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X 마이너스 아 이렇게 하자. X분의 5를 평행이로 와요. 뭐 겹칠 수 있는 함수는? 한번 물어봐. 기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X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1. 니은 Y는 뭐 X 마이너스 1분의 뭐 마이너스 2X 뭐 더하기 뭐 7 뭐 이런 거 디귿 리을 이런 거 나와. 얘들아 맥락이 뭘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은 해놓고서 얘네들 줬잖아. 맥락이 뭐야? 정리해서 뭘 찾는 거지? 평행이동하면 죽어도 안 변하는 데가 있잖아. 그래 K가 안 변하잖아. K가 얘를 굳이 저 모양으로 바꿔서 얻어낼 건 누구밖에 없어? K밖에 없는 거야. K가 온지 아닌지 보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기억하니? Y는 X분의 1하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은 결국에 Y축 대칭이나 결국에 뭐 X축 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문제가 X분의 5를 평행이동하여 말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럼 K가 누구 이내까지는 구해도 괜찮을까? 마이너스 5. 그치. 마이너스 5 이내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대칭이동 허용했으니까. 즉 K의 부호까지는 괜찮다고. 대칭이동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얘를 이 모양으로 바꿔줄 때는 거의 적대밖에 없어. 알겠니? 그렇지 않을 때는 어지간하면 다 풀 수 있어. 문제들. 알겠어? 이거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된다. 와 이제 마지막. 이 함수의 역함수만 구하면 끝나. 알겠어? 다 했다. 와 너네 생각보다 잘하네. 역시. 자 여러분들 Y는 D분의 AX 플러스 B의 유리함수의 뭐? 역함수.
아마 너무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감을 좀 많이 잃었을 텐데 여러분들 역함수 문제네. 역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야? 거의 대부분 아닌 거 알지? 근데 얘는 역함수 직접 구해도 괜찮아. 역함수 직접 구해도 되는 함수들이 몇 개 있어. 유리함수랑 이 뒤에 배우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 애들이 역함수를 구해주는 게 나을 때가 또 많아. 일단 봐. 얘들아 역함수 구하려면 뭐 하면 돼? X랑 Y. 그치? X랑 Y랑 뭐 하면 돼? 바꿔주면 되는 거 맞지? 즉 Y는 X를 대칭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럼 바꿔줘. CY 더하기 D 분의 AY 더하기 근데 우리 함수 이렇게 적어주는 법 없지? 다 뭐해? Y는으로 정리해주잖아. 그럼 그 방향성에 맞게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곱해주자. CXY 그쵸? 더하기 DX는 AY 더하기 B 맞지? 한쪽으로 넘기자. 얘 넘겨주고 그럼 어떻게 돼? CX 마이너스 A 전체 Y는 얘 넘어오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DX 플러스 B. 그럼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유리함수 역함수는 그냥 이거를 외우는 애들이 더 많아 사실. 여기랑 여기 딱 비교해보면 바뀐 애가 있고 안 바뀐 애가 딱 보이지? CX랑 B가 안 변했죠? 나머지 여기는 위치도 바뀌었는데 뭣도 바뀌었어? 부호까지 바뀌어 있는 거 맞지? 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3X 마이너스 3분의 5X 플러스 6 오케이? 얘 역함수 구한다. 그럼 Y는 얘 변해? 안 변해? 얘랑 얘랑 위치 바뀌면서 뭐도 바뀌어? 9 바뀌니까 마이너스 5분의 따라오고 있니? 여기 몇 x? 그치? 4x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물론 어느 순간에 쌤! 얘네 둘이 위치 바꾸는 거였나요? 얘네 둘이 위치 바꾸는 거였나요? 물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너네가 한번 해봐! 금방 구한다고 금방.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어? 다 했다. 이제 문제 풀면 돼. 거의 다 했어, 얘들아. 거의 다 했어! 빨리 할 수 있는 것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필수제 8번은 2번만 할게, 알겠죠? 이번 보면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 알겠니? 근데 얘들아 이거 처음이니까 일단 그 모양 바꾸는 것도 한번 하자 그냥 알겠죠? 얘 x 플러스 2분의 맞지? 분모 원래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계속 맞춰주면 돼. 얼마? 2 계산하면 상수가 4지 4 원래 1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된다 맞아 정리? 근데 여기 얘 먼저 쓸게 뭔 느낌인지 알지? 마이너스 3 그쵸? 더하기 얼마? 플러스 2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얘는 지금 k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뒤에 이제 2가 붙어 있는 상태 맞죠? 그럼 얘 그려주면은 자 x가 뭐면 안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안 돼. 정근사 하나 그려주고 Y는 뭐면 안 돼? 2 2면 안 되지. 좋아. 그 다음 K가 음수니까 정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에 그려주면 되는 거라고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물론 여기서 뭐 사상면을 지나네 안 지나네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럼 누구 Y절편 같은 거 확인해 보면 돼. 0 넣으면 얼마지? 0, 2분의 1이네. 0,2분의 1은 여기니까 사사분면 얘 지나니 안 지나니? 안 지나는 그래 그런 그래프가 될 거야. 알겠어? 어, 이런 것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만 봐도 여러분들 X가 뭐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2면 안 되고 Y는 한
원하는 정근선은 개수들 비율만 보면 된다 했지. 1분의 2 이렇게. 그다음 마찬가지로 x에다 뭐 0을 넣든 1을 넣든 적당한 값 대입해서 그려줄 수 있다고 했어. 알겠니? 야 그냥 질문인데. 야 그럼 이거 있잖아. 이때 얘는 k가 얼마일까? 이거 x인 천국. 얘 k 얼마일까? k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k k k 할 때 그 k 얼마야? 그 y는 x분의 k에서 이 k의 의미가 뭐냐면 분모 있지 분모. 분모를 1차면서도 개수를 항상 얼마? 1로 맞춰주는 약속이 있는 거거든 이게. 1차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 지금 개수가 지금 2잖아. 그럼 똑같이 분자 분모 몇으로 나누면 되냐? 2로 나누면 되죠? 얘는 K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막 평행이동할 때 얘들아 K가 같으면 평행이동 된 거 맞지? 맞아? K가 난 3인을 찾아야 되는데 너네가 정리를 했더니 방금처럼 얘가 나온 거야. 시험 가서 이거 당황하면 이거 답으로 골라. 아닐 것 같지? 진짜야. 이 40파이야. 어? 이 40파이들아. 아닐 것 같지? 실수 안 할 것 같지? 진짜 실수한다. 정말이야. 제발 기억해줘. 알았어? 근데 원래 시험 가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 원래. 자, 여러분들. 그 154페이지에 필페이지 9번 있죠? 필페이지 9번. 이거 너네가 할 수 있냐? 정리하면 할 수 있겠지? 그래, 이건 너네가 해라. 필페이지 10번으로 간다. 방금 했던 거랑 맥락이 똑같아서, 그쵸? 필페이지 10번 보면 여러분들 유리함수 있는데 y는 x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4고 정의역 있지? 그냥 좀 약식으로 쓸게. 이거랑 이렇게 준 거 맞지? 정의역을. 정의역 왜 이렇게 줬어? x가 뭐면 안 돼서? 1. 1이면 안 돼갖고 따로 쓴 거 맞죠? 그치? 얘를 사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이거 하고 x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오케이? 얘를 쪼개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아. 알겠어? 아무튼 얘 그려주면은 대충 이런 건가? x축, y축 원래 x가 1일 때 그쵸? 1. 그 다음 얘 y가 언제일 때 정근선 생겨? y는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일 때 그쵸? 그 다음 x에다 적당히 0 넣어볼까? 그럼 0, 콤마 어디 치나? 0, 마이너스 4. 그러면 한 이쯤 지나는 거겠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지금. 알겠어? 근데 문제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2일 때까지 그릴 건데 1은 어차피 제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언제?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전부 달아. 맞죠? 어디일 때까지? x가 2일 때? 2 넣으면 얼마? 2, 0? 여기네. 이 초록 색깔 있지? 이게 치역이지?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에서 준 정의역 있잖아. 정의역. 정의역에 따라 그려진 이 그래프가 갖는 y값의 범위 있지? 걔를 보고 치역이라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치역 뭐라고 적으면 돼? 그리고 여기부터 쓸까 뭐? 만약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자.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 이하거나 또는 맞죠? 0 이상인 이러면 되겠지? 알겠어? 이게 치역이야 치역. 지금 구한 거 알겠죠? 다음.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와, 다섯 개? 와, 소름. 힘들지? 좀만 참아. 얘들아, 필세지 12번에 1번이지? 어떤 유리함수가 있는데 얘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러고 있잖아. 그 누구가 뭔데? 어, 그래, 뭐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두 점등선에 교점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지금 필세지 12번에 1번이 x가 언제일 때가 점등선이죠? 1. 1일 때? 그럼 1,5겠네. 그냥 그대로 하면은 5는 줬으니까. 야, 그렇게 따지면은 이 5가 점등선의 교점이라면은 지금 얘 있지, 얘. 얘 방정식으로 치면 y는 5란 얘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누구? a 있죠, a. a가 얼마야? 오. a가 5겠죠? 알 수 있겠어? 이게 필세지 11번에 1번이고. 그럼 필세지 11번에 2번은 좀 여기 탐사를 좀 할게. 보면은 유리함수가 있어.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야. 맞죠?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어떤 두 직선이 있거든? 얘에 대해서 선대칭이래. 맞니? 그럼 여러분들 이 직선 길기 1이고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지? 근데 어떤 직선이어야 돼? 얘가 어디를 지나? 1, 1, 그래, 점등선 교점 지나고 1, 2. 2겠지? 따라오고 있니? x가 뭐면 안 되니까? 1이면 안 되니까? 1일 때 점등선 생기는 거고. 여기도 y가 얼마면 안 되니까? 2면 안 되니까 2일 때. 그럼 뭐 하면 돼? 1, 2. 1, 2 대입해서 a, b 찾으면 끝난다. 됐니? 얘들아, 이건 그냥 대답만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56페이지 맨 밑에 있는 193번 있잖아. 얘는 반대로 물어보고 있지. 뭔 얘기? 직선을 완성시켜줬어. 그래놓고 나보고 A, B 찾으래. 뭐 하라는 얘기야? 두 직선이 완성시켜. 두 직선의 교점 찾으라는 얘기라고? 맞아? 맞지. 그치? 두 직선이 있어. 응. 이 직선이랑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 얘가 딱 어디여야 돼? 점등선의 교점인 거 맞죠? 이런 맥락인 거잖아, 지금 상황이. 점등선을 찾아주고, 점등선 교점 찾고, 그 다음에 A, B 찾는 그런 문제인 거라고, 알겠어? 뭐 얘는 난이도로 치면 굉장히 낮은 문제이고. 얘들아, 필세지 12번도 얼른 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필세지 12번 C 있지, C. C가 얼마겠냐? 1. 1이지. 왜? 점등선이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생기니까. 맞아? C가 1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분모가 딱 연될 거 아니니. 그 다음 A는 얼마야? A 마이너스 2죠? 왜? 오른쪽에 점등선 쳐다보면 Y는 마이너스 1일 때 점등선 생기잖아. 맞아? 그리고 문제가 그 B 구하라고 점 하나 썼지. 그 마이너스 1이라 적혀있는 것도 여기. 이거 정확히 어디? 몇 컴마? 0 컴마 마이너스 1이죠? 0 컴마 마이너스 1 넣어서 B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알겠니? 넘겨서 같은 예제 13번 여기에 덜 펼쳐. 알겠지?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다음 거 다음 시간에 하고 해야겠다.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y는 x-1분의 2x-1이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kx 플러스 2 둘이 뭐한다? 만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 구하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는 건 교점의 개수가 아예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통 교점의 개수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로 풀어주는 게 가장 정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여기서 내가 특별히 이 얘기를 쓴 이유가 있어. 이것도 전에 한참 배울 때 다 이미 했었어. 얘들아,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1차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엄연히 다른 표현이지. 맞아? 다시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라고.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 맞지? 왜야? 직선은 1차가 아니어도 되지. 그래, 직선은 1차가 아니어도 되니까. K가 뭐여도 되니까. 0이어도 되니까. 맞아? 근데 1차 함수라 그러면 K가 뭐면 절대 안 돼서 0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이 문제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언제일 때랑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게 이 문제 풀 때 시작이야. 알겠어? 그때 여러분들 자, 얘 그릴 건데 X축 얘 X가 언제일 때 전분선 생기죠? 1일 때 2와 2, 4 됐다. 그쵸? 그 다음 여기다 0 대충 집어넣으면 0, 1 한 여기? 그쵸? 그러면 유리함수가 이제 저마다 찍혔으니까 이렇게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 맞지? 그 다음 얘도 우리 그릴 줄 알아. 직선 얘 길기는 모르지만 직선 같은 건 특히 그래프 그릴 때 그려주기가 애매하면 항상 지나는 점은 찾아주라고 했잖아. 항상 지나는 점 한눈에 봐도 몇 콤마 몇이야? 0,2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곳이 0,2라고. 그럼 0,2가 지금 여기거든? 근데 여기가 마침 점근선이 딱 지나고 있는 곳이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 생기지. 그러면 안 돼. 대충 뭐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럼 얘가 어디까지? 대충? 이게 접하는 순간? 까지는? 이거보다 조금보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까지 구하는 거잖아. 그쵸? 첫 번째 K가 0이어봐. 맞나 안 맞나? 안 맞네. 안 만나지. 왜? K가 0이면 이 직선이 Y는 2가 되는데 마침 Y는 2가 정근. 그치 이 유리함수의 정근선이니까. 그쵸? 즉 OK야. 안 만나니까. 그쵸? 두 번째 K가 0이 아닐 때. 그쵸? 그럼 K가 0이 아닐 때니까 자 둘이 교점 생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같다고 두자. x-1분의 2x-1은 kx 플러스 2. 오케이? 그때 이제 곱해줘. 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다시 얘랑 얘랑 같다고 두는 거 자체가 뭐 구하는 거야? 교점 구하는 거지.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지. 교점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 곱해 올려주면 이거 몇 차까지 가냐? 2차. 2차까지 가지. 그럼 최종적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돼? 판별식. 그치. 이 방정식에 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곱해 올려주자고. 그럼 얘 곱하면 kx 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x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럼 얘는 EX는 날아가고 시작하는 거야. KX제곱 마이너스 K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그치? 얘가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맞지? 그 여러분들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잖아. K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린 K가 0이 아닐 대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알겠죠? 판별식 써주면 그럼 어떻게 되죠? K. 그치,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4K. 4K? 얘가 지금 뭐이길 원해? 0보다 작. 0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K가 0하고 마이너스 4 사이?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쵸? 그때 여러분들 여기서 얘도 되고 0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K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얘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것만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고 지웅아 저거 눌러주라니까.